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신가 라고 묻고 싶고, 그 행복하지 않다면 조금이나마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요즘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괴로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공부의 패턴이 많이 깨져서 우울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 관계 때문에 괴로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괴로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친구들 모두 한번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조금이나마 힐링하시고 행복의 기운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단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영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하루에 5천 개씩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5천 개씩의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엄청난 싸움에서 이긴 영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면, 그 5천 개의 무시무시한 암세포를 이겨낸 그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모두가 영웅이고,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실패자가 아니며, 친구 관계에서 조금 소외된다고 실패자가 아니며,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이미 실패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 살아있다는 자체 여러분의 영웅이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존재에 조금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 행복은 시작될 겁니다.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자존감을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을 스스로 괴롭히는 불행한 일은 조금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과연 백신은 뭘까요? 좀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 지금 세계적인 관심은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과 그리고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백신도 중요한데, 저는 이 백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지금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이 성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할까에 집중하다 보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잘 치유가 안 되고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친구 관계, 경제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당장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치료제에 급급하기보다는 백신 개발에 우리가 치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긴 시간을 두고 내가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코로나가 돌아와도 내가 미리 백신 주사를 맞으면, 예방을 하면 저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서 스스로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들보다 더 근원적으로 앞으로 우리 삶이, 우리의 어떤 행복이 꺾이지 않는 더큰 힘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로 말한다면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가장 근원적으로 그 원리들을 가지고 어떤 낯선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는 힘을 지금은 만들어가는 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치료제보다는 백신을 맞는 쪽에, 만드는 쪽에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긴 안목으로 보게 되고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괴롭고 슬프더라도 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더큰 여러분의 목표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가볍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봅니다. 과연 왜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불행하다면 왜 그럴까? 우리 네잎 클로버가 있고 세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우리 네잎 클로버에 우리
이 꽃명은, 꽃이라고 하기에지만 이 클럽의 명은 바로 행운입니다. 우리가 행운을 찾기 위해서, 많은 풀숲에서 네잎클로바를 찾으러 가다 보니 주변에 넘쳐나는 이 세잎클로바를 밟고 있어요. 세잎클로바의 어떤 꽃명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목적도,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도,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짓밟으면서 행운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밟히니까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주변 일상에 하나하나 작은 것들, 세잎클로버에 속하는 작은 것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무언가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성적이라는 결과,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지금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인강을 볼수 있다라는 것, 내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어간다면 여러분들 그 행복의 기운이 쌓여서 성적도 더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또 성적 이상의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여러분이 아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고 지금 특별히 우리가 우울하거나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걸 깨우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요세 가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저는 5월 식목일 날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산에 가서 심은 건 아니고 제 가슴속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한 그루 나무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다라는 거, 제 강의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 올해도 또 책이 나오고 또 다른 친구들과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가치를 설파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감사하자라는 것을 제 나무를 심었고요. 동시에 감사하면서 두 번째 나무는 서로 떨어진 나무가 아니거든요. 행복해 하자입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와 이제 행복의 나무를 동시에 키울 거고 어찌 보면 하나의 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불행하고 힘들다라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서 요거 한번 지키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좀더 우울함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